자, 그 다음에 폭객 유도 그리. 폭객 유도 그리는 여러분들께서 이와 같은 형태로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세로축을 우리가 압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세로축을 압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가로축을 우리가 거리, 그죠? 거리. 거리 아시죠? 그죠? 거리적인 개념을 우리가 시간적인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최초의 완만한 연소가 격렬한 폭경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거리, 여기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까지의 이 거리를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DID, 그죠? DID, 폭경 유도 거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가 폭경에 대한 정의에서는 이 파를 우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파를 우리가 충격파라고 이야기합니다. 충격파. 최초의 완만한 연소가 격렬한 폭경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거리. 이것을 우리가 폭경 유도 거리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폭경의 정의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폭경. 디토네이션에서 폭경의 정의라고 하면, 가스 중의 음속보다 화염 전파 속도가 더 빠른 경우로 파면 선단에 충격파라고 하는 솟구치는 압력파로 인해서 격렬한 파괴 작용을 일으키는 현상. 이것을 우리가 폭경 유도 거리 DID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 폭경 유도 거리 DID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나오면 DID라고 하는 것은 최초의 완만한 연소가 격렬한 폭경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거리. 이 거리가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그만큼 위험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폭경 유도 거리가 짧아지는 경우에는 관 속에 방해물이 있거나 광경이 가늘수록, 그 다음에 최초의 점화온 에너지가 강할수록,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점화온의 에너지가 강할수록, 그 다음에 정상 연소 속도가 큰 혼합가스일수록, 그죠? 압력이 높을수록, 그죠? 이와 같은 형태로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해 보실 수가 있겠다. 그죠? 최초의 완만한 연소가 격렬한 폭경으로 발전할 때까지의 거리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문제 4번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문제 4번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 문제 5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가스 도매 사업자의 제조소 및 공급소 밖에 배관의 긴급 차단 장치를 설치하는 규정에서 지역 구분별 긴급 차단 장치 간의 거리의 밀도 지수에 대해서 지역 구분별 긴급 차단 장치 간 거리의 밀도 지수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렇게 주어져 나옵니다. 긴급 차단 장치, 거리의 밀도. 자, 파이프가 이렇게 있단 말입니다. 그죠? 파이프가 이렇게 있다. 파이프의 거리를 얼마로 잡습니까? 파이프의 거리를 1.6km로 잡습니다. 그죠? 파이프 거리는 1.6세제곱미터. 자, 그 다음에 파이프 폭과의 가지. 자, 파이프의 중심점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이쪽으로, 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죠. 그죠? 이쪽으로, 아래쪽으로, 왼쪽, 오른쪽으로, 좌우로 폭이 0.2km. 폭이 아래쪽으로 0.2km, 위쪽으로 0.2km, 0.2km. 요 사이에, 그죠? 그러니까 1.6km하고 아래쪽으로 0.2km, 위쪽으로 0.2km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그죠? 여기에 이 바닥 면적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인구 밀도, 그죠?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인구 밀도. 그러니까 범위에 있는 가옥수,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가옥수를 우리가 긴급 차단 장치 간 거리의 밀도 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가옥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긴급 차단 장치 간의 밀도 지수를 가리키는 것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파이프 길이의 1.6km. 그 다음에 좌우로, 그죠? 0.2km, 0.2km. 이 사이에 여기 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맞죠? 이 사이에 우리가 이와 같은 건축물이 있겠죠? 그죠? 집들이 있겠죠? 여기에 존재하고 있는 이 가구 수를 긴급 차단 장치 간의 거리 밀도 지수다. 이렇게 표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표기를 한다.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이와 같은 형태로 밀도, 그죠? 인구 밀도라고 하면 단위 면적당 존재하고 있는 사람의 수, 이것을 우리가 인구 밀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죠? 인구 밀도라고 이야기하면 단위 면적당 존재하고 있는 사람의 수, 여기에서 긴급 차단 장치 간의 거리 밀도 지수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면적당 존재하고 있는 가옥 수가 된다. 여기에서 단위 면적은 파이프 길이 간에 1.6km, 그 다음에 파이프 좌우에 0.2km를 기준으로 잡은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문제 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배관의 호칭이 4분의 3B, 4분의 3B다라고 하면 여기서 B라고 하는 것은 인치의 개념이다. 인치. 그렇죠? 그러니까 4분의 3인치가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1인치라고 이야기하면 2.54cm, 1인치라고 하면 2.54cm, 즉 다시 말해서 25.4mm가 되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여기에서는 안지름이 2.2cm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관 길이가 10m, 압력 손실이 17, 유량은 얼마나 되겠는가? 저 앞에 간 유량 계산하는 공식 Q라고 이야기할 때 Q이골은 K에다가 루트 SL분의 D의 5승 H, D의 5승 곱하기 H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렸죠. 자, 여기에서 K라고 하면 폴 상수를 가리킵니다. 유량 개수 0.707을 가리키는 것이고 곱하기 루트 S라고 하면 가스의 비중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0.46이 되는 것이죠. 0.46 곱하기 L이라고 하는 것은 관 길이 10m가 되겠습니다. 10m. 자, 그 다음에 D라고 하면 안지름이 2.2cm가 되니까 여기서는 단위가 cm 단위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2.2cm의 5승 이렇게 되겠습니다. 곱하기 H라고 하면 17mmH2. 17mmH2.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이 Q 값의 단위가 여기에서 Q 값의 단위가 세제곱미터 퍼 아워 단위가 나온다. 그죠? 세제곱미터 퍼 아워 단위로 여러분께서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겠다. 킬로그램 퍼 아워로 이렇게 계산을 하게 되면 세제곱미터 퍼 아워 이렇게 나온다라고 말씀을 해드렸죠. 그렇죠? 문제상에서는 뭘로 바꾸라고 했습니까? 킬로그램 퍼 아워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0.71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여기다가 곱하기 0.71 킬로그램 퍼 세제곱미터 이렇게 곱하게 되면 세제곱미터 약분되어서 떨어져 나가고 남는 단위가 킬로그램 퍼 아워 단위로 여러분들께서 계산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세제곱미터 퍼 아워가 최적 유량, 킬로그램 퍼 아워가 질량 유량,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